일반적인 그 채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범행에 연루되면은 뭐 관계 출국 조치라든지 이런 불입 조치를 취하는 게 통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혼 이주 여성들도 뭐 그런 우려를 많이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내가 거짓말 서서 해준다 했어요. 걔가 믿고 한 겁니다. 아무런 의심 없이 엄마가 친정 엄마가 조선족이더라고요. 엄마까지 데리고 거기에 와서 우리 엄마도 다 한다 하면서 우리를 떠민 겁니다.